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경제 이야기, 황인학 박사와 함께하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저성장 또 고물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작년 한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황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보다도 국민들 모두 체감하셨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했듯이 작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약1.3% 정도 증가했는데 물가는 3.6%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찔끔 오르고 물가 부담은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민 소득 대비 100%가 넘는데 금리가 또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좀 힘들어 했을 듯 합니다. 예,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경제가 한층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계시던가요? 예, 저도 사실은 전망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런 KDI나 또는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 전문 연구소에서 전망한 수치를 인용을 하면은 대강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 국민 소득은 2.2%에서 1.8%까지 추정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죠. KDI 같으면 2.2%로 가장 높게 전망을 하고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1.8%밖에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 경제 성장을 금년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쪽은 아마 수출이 될것 같습니다. 수출 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그런 느낌은 그렇게 리얼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게다가 물가도 금년보다 좀덜 증가한다지만은 여전히 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고금리 전망도 아마 국민 여러분들 연초에 아마 봤을 겁니다. 미국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주식시장이 확 올랐다가 아니다. 연준에서 금년도 경제 환경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찬물을 끼얹고 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도 계속될 것이다 보면은 금년도 경제는 작년보다 완만하게 회복될 터이지만 국민 모두가 그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는 좀 미흡한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이렇게 2.2%에서 1.8%지만 플러스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뭔가 좀 하방 위험이 있다고 예, 얘기하는 거죠. 하방 위험이라는 게좀 내려갈 위험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측면에서 보면 2% 내외의 이런 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좀 아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하방 위험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방 위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경제를 왜 그렇게 분석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모두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하방 위험이란 말 또는 상방 위험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하방 위험 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란 무엇이냐? 좀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또 불확실성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기업들 목표도 그렇고 개인들 목표 세울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리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이 목표를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이제 결과가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8% 성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뜻대로 안 됐죠. 기대대로 안 됐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경기가 좀 회복 속도가 느리니까 아 그럼 상저하고 상반기는 낮지만 하반기에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서 결국 1.3%까지 경기가 우리 성장률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1.8, 2.2%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계속 확산되면은 그마저도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미국 연준 그 FOMC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금년도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년사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 슈퍼급 불확실성 시대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금년에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또는 슈퍼급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나 뭐 근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그 리스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 정치에 관련된 리스크죠.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답니다. 예, 예, 예. 그 선거가 어떤 금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있죠.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 주요국들이 우리도 4월에 총선이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1월이면 미국 대선에 트럼프와 또 바이든의 그것도 선거 결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승리한다면은 뭐 이런 온실가스 감축 세계적인 협조도 그렇고 또 미중 간의 그런 패권 경쟁도 그렇고 또 상당히 많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도 하고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아마 모든 나라가 요즘 거의 그 추세가 동조화되는 것 같은데 이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국수주의가 좀 계속 확산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는 자국 경제 우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이 상당히 좀 위협을 받지 않느냐.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 확산되면서 이득을 많이 받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그 지리적 패권 경쟁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뭐 기술과 정치가 결합돼가지고 기정학적 리스크 또 일부는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의미에서 자정학적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불확실성을 이례적으로 높이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적지 않네요. 네.